JEBS Jungchul English Bible School.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2권 15번째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 될 일,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 구독 누르면은 뭐 돈 내는지 아는 분이 있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면은 찾기가 편해요. 이거 방송을 찾기가. 그다음에 이 엄지척 눌러서 좋아요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구호 외치고 들어갈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줄여서 롬파리팔 이겁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기로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 이 말씀 우리말로 암송 많이 하죠?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로 한번 들어보죠.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자, 살펴볼까요? Romans 로마서 8:28. 8장 28절 말씀. We know.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알까요? That in all things. That 이하를 압니다. That 이하 이렇게 해요. We know that. 뭐를 아느냐? In all things.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We know that. 우리는 압니다.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God work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일하시나? For the good. For the good. 좋은 것을 위하여. 아직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뒤를 좀 봐야 돼요. For the good. Of those. Of those. 그 사람들의 굿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For the good of those. 그들의 굿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잘 되도록. 그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뭐 those가 누구냐? 누구 그러니까 뭐로 나올 것 같아요? Who 나오겠죠? Who love him.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Who have been called. Who have been called. Called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거기에 have 들어가서 현재 완료형 돼 있으니까 부름을 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죠? 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Who have been called, calling을 받은 사람. 근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하면은 according to his purpose.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according to 그러면 뭣뭣에 따라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이 those가 뭐냐면은 둘이에요. 하나는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who have been called,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조건이 두 개. 1번 뭐예요?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디에서?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줄줄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쉽죠?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Romans 8:28.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We know 우리는 압니다. That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For the good of those 그들이 잘됨을 위해서 그들이 잘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Who have been called 부름을 받은 사람.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일을 해 주신다. 이걸 딱 보고는 나는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 거기서 삐딱하게 빗나가니까 이게 파멸을 당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힘이 되죠? 이것이 Romans 8:28. 자, 통역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Romans 8:28.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We know 모든 일들에서 that in all thing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God works 선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for the good 그들의 of those 그분을 사랑하는 who love him 또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있는 who have been called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purpose 로마서 8장 28절 말씀. Romans 8:28. 오케이.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자, 한 번 더.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한 번 더.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한 번 더.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자, 들어볼까요? Romans 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자, 아주 깨끗이 우리말처럼 들리죠? 자, 그러면은 라이팅 해야죠? 책에 있는 라이팅 다 하시고 틈틈이 노트 꺼내서 안 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오늘 몇 번 읽어요? 100번. 100번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영어가 뻥 하고 뚫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프스, Jungchul English Bible School.